나봉? 나봉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뭘 구독한다는 건데. 하나 둘 셋 야! I'm so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 오늘따라 화장 터치가 잘 먹는 걸. 야, 여보. 응? 오늘 왜 이렇게 꽃단장이야? 오늘 무슨 날인가? 여보. 어. 오늘 무슨 날인지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지? 결혼 기념일인가? 아니면 여보 생일? 아니면은 우리가 처음 만난 날? 아 아닌데. 직원. 아니 뭐라는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만나야 돼서 화장도 하고 이따가 미용실도 가려고요. 아, 휴. 그렇구나, 여보. 아 그런데 여자들은 동창들 만나는데 왜 이렇게 꾸미고 가는 거야? 그냥 대충 가면 되지, 친구들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렇게 이쁘게 꾸며야 난 아직 나이 먹어도 학창시절 때처럼 이쁘다, 젊어 보인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알았어. 여자들이 얼마나 그런 거 예민한데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해. 어머,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여보, 나 미용실 예약 시간이 다 돼서 가야 돼요. 잘 다녀와. 갔다 올게. 여자란 동물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분명히 이 근처에 그 유명한 짓드 아르트 미용실이 있다고 들었었는데 대체 어디 있는 거야? 드디어 찾았다. 짓드 아르트 미용실이라니. 아이고 어머, 오늘 피부가 너무 푸석푸석한 거 봐. 어제랑 너무 다르네. 안되겠다, 오늘 집에 가서 마스크팩 좀 해줘야겠다. 푸석푸석해. 저기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예약하고 왔는데요. 어머, 언니가 예약을 하셨구나. 오늘 무슨 약속 있으신가? 언니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서요. 다른 애들보다 더 이쁘게 화려하게 꾸며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지금? 아 그럼요 아주 쉽죠. 주인공을 한번 제가 판타스틱하고 뷰티풀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얘들아 어서오세요. 손님 자리 안내 얘들아. 손님 이 자리 앉으시면 됩니다. 아 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뭐냐 앞쪽 도다다다다다 Later. 어머, 어머니 너무 예쁘다. 오우, 뷰티풀. 어머, 어떻게 이렇게 천사가 내려왔을까? 그러니까 말이야. 근데 이거는 좀 너무 학생 같지 않아요? 너무 그 불그스름한 것이. 무슨 소리예요. 요즘 유행이 아주 트렌드에 딱 맞게 2020년 3월 10일 패션에 딱 맞는 헤어스타일인데 완벽해요. 완전 판타스틱. 언니를 위해서 더듬이도 하나 만들어줬잖아요. 이성을 찾으라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걸로 해주세요. 변덕쟁이. 예술, 아티스트를 모르시는 손님이시군요. 하지만 저는 손님이 만족할 때까지 머리를 만들어드리는 지하드 아르트. 자, 다시 시작합니다. 역시 장인이십니다. 자, 완성입니다, 손님. 거울 좀 보세요. 어머, 정말 예쁘다. 멋있다, 역적이야. 이게 뭐야? 약간 80년대 미국 할렘 스타일에 따라가서 만든 힙 레게 머리, 거기다 악세사리를 추가한 완벽한 시드 앙트네트의 역적입니다. 그렇죠. 얼굴이 참 쉬워 보일 수 있게 이게 바로 일명 참 쉽죠, 바컷입니다. 머리에 똥 얹은 거 같잖아. 당신 죽여버리겠다는. 당장 내 머리 눌려놔. 아싸!
어이, 동물 얹은 것 같다니 정말 너무하시네. 어우, 어떻게 이렇게 예술 아티스트적 감각을 모를까. 아휴, 하지만 손님이 싫다면 어쩔 수 없이 바꿔드리는 게 최대한 되죠. 다시 바꿔드리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가자. 레이테어. 아, 정말 힘들구만요. 아, 자 손님, 이건 어떠세요? 아, 내 머리에 바지를 올려놨을 뿐이잖아요. 이 스타일이 아주 못하시다니. 빨리 다음 머리로 해줘, 다음 머리. 아, 알겠습니다. 애들아, 가자. 가자. 아, 들어갑니다. 따봉.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뭘 구독한다는 건데? 아무튼 아주 멋진, 아주 나이스한, 아주 좋아요. 라이크 된 머리 완성됐습니다. 카메라맨도 좋죠? 뭐라는 거야? 빨리 내 머리 돌려줘요. 아유, 정말 힘들구만. 알았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숨을 못 쉬시네. 아, 괜찮아요. 천천히 말해서 보여. 천천히 적응되면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먹던 점심에 먹던 치킨이거든요. 아유, 알았어 바꿔줄게. 아유, 정말 점심 먹고 있는데. 레이 테어. 이게 뭐냐고? 이건 말이죠, 몽골 쪽에서 춤추면서 머리 자르는 법으로 머리를 자른 헤어 모히칸 스타일. 옛날에 유행했던 건데 뭐 나쁘지 않네요. 아는데요? 제가 볼 때 그 단무지 컷인데요. 라면 무슨 컷이야? 그런 가골?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우리 가게가 이러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자기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좋다. 아, 그러니까 말이야,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떻게 요즘은 잘 지냈나? 아, 요즘 난 너무 바빠서. 요즘 아, 우리 남편이 너무 돈을 잘 벌잖아. 그래서 여행 가느라 바쁘지. 아이, 뭐 그건 우리 남편도 뭐 돈 잘 벌어가지고 이번에 명품백 하나 질렀잖니. 아이고, 이 주책덩어리. 호호호호, 누가 할 소리. 아, 근데 너 호텔 가지고 올라간 것 같은데 이뻐졌네? 손 좀 봤어.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애들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어, 얘들아, 안녕. 아, 단지야, 진짜 오랜만이다. 아빠나, 단지야. 어머, 근데 그 모자 뭐야? 안 어울리게. 뭐? 아, 이게 실은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망쳐가지고. 아, 그렇구나. 아이, 단지야, 모자 좀 벗어봐. 아, 아니야. 아이, 이런 자리에서 모자 쓰고 있는 거 예의 아니다, 단지야. 아, 그건 아는데 그래도 아니야. 아니야, 진짜 이상하다고. 아, 궁금하게 시라. 우리가 한번 벗겨보자. 한번 보자. 안돼. 아, 보자. 아, 보자. 안돼. 보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강지야 머리 이쁘게 잘했다. 아 괜찮아. 그 머리가 좀 단무지 같고 뭐 괜찮네. 아 잠시만 나 전화 좀 꺼올게.